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와 윤당선인이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노란 스카프. 이날은 세월호 참사 8주기 바로 다음 날로 세월호 참사 추모의 의미를 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며 김건희 여사의 패션 감각은 다시 화제에 올랐는데요. 입는 옷마다 줄줄이 완판을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 차기 대통령 부인의 패션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션도 정치인 시대, 차기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연일 화제거리입니다. 지난 3월 사전투표 날 선보인 빨간색 양말과 스카프,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으로 패션에 포인트를 준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 슬리퍼는 하루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사가 자주 입는 자주색 후드티와 회색 코트는 일명 재활용 패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다른 날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찍히면서 돌려입는 패션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대통령 부인의 패션이 연일 화제가 되는 이유는 입는 옷과 스타일로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채색과 바지 정장 등 소탈하지만 깔끔한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편한 활동성을 연상케 하는 의상이죠.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유일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일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여사의 스타일이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으로 주목받았던 김정숙 여사와는 차이점을 두고 있죠. 영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가 되고 그들이 입는 옷은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입는 옷과 스타일로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타일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한편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윤석열 당선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영부인으로서의 본격적인 공식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